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진군의 마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진구도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상점 앞에 가만히 서서 뭔가를 보고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옆반 친구인 일동이는 크리스마스 워터볼을 보고 있죠. 옆반이지만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진구. 그리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건데 같이 하자고 하죠. 일동이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좋다고 합니다. 진구는 친구들에게 일동이를 소개하며 같이 놀자고 하고 다들 일동이를 반겨줍니다. 그 후 어디서 파티를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는 아이들. 결과는 혼자 가위를 내서 진 일동이네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아이들은 파티 준비를 하고 나서 공원에 다시 모이기로 하는데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일동이. 집에 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파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도라에몽은 따뜻한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인스턴트 트리를 꺼내줍니다. 준비가 끝난 후 공원에 모였지만 일동이는 나오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동이네 집. 결국 아이들은 일동이를 찾은 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죠. 그때 한숨을 쉬면서 그네에 앉아있는 일동이를 발견한 진구. 왜 멈추냐고 하는 눈치 없는 도라에몽을 데리고 조용히 시키는데 어쩐지 우울한 모습의 일동이가 걱정되는지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리곤 일동이를 몰래 따라가는 진구와 도라에몽. 허름한 집에 들어가는 일동이를 봅니다. 엄청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가난한 일동이. 일동이가 들어오자 비좁으니까 엄마는 넷째에게 외출하라고 합니다. 일동이는 집에 와서도 엄마에게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엄마는 일동이에게 무슨 걱정거리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합니다. 일동이는 친구들이랑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깜짝 놀라는 일동이 엄마와 동생들. 엄마는 일동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인데 친구들이랑 놀라며 어려운 형편에 용돈도 주죠. 일동이 엄마는 어린애가 별걸 다 신경 쓴다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일동이의 사정을 몰랐던 친구는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서 파티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해야겠다는 착한 친구. 그 후 엄마에게 파티를 집에서 해도 되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가 달던 선반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요. 선반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며 도구를 꺼내는 도라에몽. 이 중력 페인트를 바르면 벽도 바닥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진구는 바로 이걸 하면서 도라에몽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데 일동이네 집에 도착한 진구와 도라에몽. 그때 일동이 엄마는 일동이의 파티를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일동이 엄마와 마주친 진구는 나가실 필요가 없다며 집에 계셔도 된다고 하죠. 그 무렵 일동이는 엄마가 준 돈으로 케이크를 사려고 하다가 자신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집 밖에 있어야 할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서 차마 엄마가 준 돈을 쓰지 못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리곤 워터볼에 있는 큰 집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일동이. 그때 진구는 일동이를 발견하곤 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곤 허름한 일동이네 집에 같이 가죠. 집에 도착한 일동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여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계신 엄마의 뒷모습을 봅니다. 엄마는 따뜻하게 웃으며 일동이를 반겨주죠. 그 순간 일동이를 향해 갑자기 터지는 폭죽들. 친구들과 가족들이 일동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한 건데요. 중력 페인트 덕분에 가족들이 집에 나가지 않고도 파티를 즐기면서 모두들 크리스마스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는 끝이 나네요. 동키무비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